네,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데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트럼프 진영에서는 또 이른바 경합주들에서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났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계속 또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 보도만 봐서는 뭐 더 이상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미 대선 시간의 문제일 뿐 트럼프 대통령의 단일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렇게 귀결될 것인지 한번 짚어보고요. 최근 1,100원까지 깨고 내려온 달러 환율의 하락세 배경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금융연수원의 주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2부 주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불확실성 시장 반응은 미국 달러화 대비 주요 통화 가치 변화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장단기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11월 첫째 주 화요일이 미국 대선일이고, 네. 뭐 한 열몇 시간 지나 밤 그쪽 현지로 저 이제 서부까지 깊은 밤으로 가면은 이제 패자가 승복 연설하고 승자에게 축하 메시지 띄우고 이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미국 대통령 선거의 뭐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번엔 영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2000년에 엘고하고 그때 조지 부시가 붙었을 때만 해도 플로리다주 한 개 갖고 30몇 개를 갔는데 지금은 뭐 소송 건대가 지금 한 6개 주고 되는데. 예. 굉장히 많이. 지금 이 혼동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아, 일단 당분간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지속된다. 되겠죠. 지속된다. 네네.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날짜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선거 자체는 끝이 났지만, 네. 선거 이외에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미국 이제 선거 제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지금 선거 결과가 각 주별로 이제 비공식적으로 나온 상태이고 이거를 이제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12월 8일이 이제 하나의 그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8일 날은 이제 그 선거인단 확정하는 날이죠. 그렇죠. 주에서 공식적으로 주지사를 통해 가지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주지사인가요? 아니면 주의회인가요? 주지사를 통해서 이제 먼저 행정적인 처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예.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14일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12월 8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때 이제 이게 어느 그 행정 그 당국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컨펌이 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세이프하버라는 형태가 돼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카운팅이 된다라는 거죠. 아하.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날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4일 날 이제 선거인단 투표를 해 가지고, 예. 그 자료를 가지고 1월 6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아하. 이제 이런 식의 스토리라인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거는 뭐 본인이 이제 컨세션은 뭐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승복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별로 기대는 되지 않지만, 그런 거를 제외를 하고 끝까지 이제 지연 전술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요 몇 날짜들까지는 계속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2000년에 이제 플로리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네. 이때에도 이제 12월 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에 어차피 개표가 안 끝난다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고,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엘고 측에서 민주당 측이죠. 민주당 측에서 승복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된다. 지금 우리 국내 언론이나 뭐 미국 쪽에서도 주로 이걸 갖다가 거의 뭐 트럼프의 몽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네. 어떻게 박사님은 그런 어떤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에 어떻게 동의하시는 편이세요? 아, 예, 저는 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일단 카운팅 자체가 뭐 물론 제도가 다르고 뭐 그 선거인단 뽑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는 하지만, 일단 트럼프 측에서 뭐 얘기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재검표와 관련된 이슈들, 예를 들어서 0.5%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주 당국 자체가 그 필수적으로 이제 그 리카운팅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도 있고, 재검표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그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나온 숫자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끌고 나가도 현실적으로 그 결과를 뒤집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뭐 몽니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거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그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음모론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그 과격하게 바라보는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거를 질질 끌고 나가서 12월 8일, 12월 14일까지 넘긴 다음에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는 있죠. 이게 사실 트럼프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있고 국민들이 던진 표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는 국민의 뜻인데 그걸 이렇게 우겨서 무슨 뭐 법적으로 가능한 뭐 하원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해서 4년을 더 해먹겠다는 게 될까요? 그게. 이게 좀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 방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그것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하는 4년이 네네. 뭐 나 법적으로 대통령이 해서 하면 된다고 뭐 우기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그냥 벌거벗은 인간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 트럼프 진영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 의혹들 그리고 SNS상에서 그렇게 뭐 국내적으로 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졌거나 조직적으로 자행됐더라면 이 또한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뭐 페이크 뉴스가 어느 쪽이 페이크 뉴스냐라는 문제를 일단 제쳐놓고서라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을 때 그 근거를 어떤 거를 제시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근거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다음 이렇게 가봅시다. 박사님. 처음에 미국 대선 전만 하더라도 이 이른바 불복 리스크를 크게 잡았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좀 흔들릴 텐데 안 흔들려요. 네네. 코로나가 이제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서 북반구에서 코로나가 재창궐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잘못하면 더블 딥도 올 수 있는데 시장은 더 달려요, 지금. 네네. 미국이나 전 세계는 할 것 없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 보면은 그래프 보면은 장난 아닌데. 네네. 이게 그러면 뭐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그러면은 그림을 몇 개 보면서 그림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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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처음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엄청나죠? 저 까만색이 뭐예요? 제일 급하게 제일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네네. 빨간색은요? 빨간색이 지금 죄송합니다. 빨간색이 스페인이고 네. 진하게 나와 있는 게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네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연하게 표시돼 있는 부분이 이제 연한 녹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그 미국이고 다른 국가들 보시면은 이제 주요국들. 아 미국 저 녹색 저거는 네. 옛날 저 뉴욕 타임스에서 매일매일 보는 그 그림 맞네요. 그 그림 그건데 네. 지금 미국보다 더하네요. Y축은 똑같이 적용됐을 거 아니에요. 네, 훨씬 더 심한 상황입니다. 유럽이 더 심각하네요. 네네. 이게 지금 인구 100만 명당 신규 감염자 수. 인구 100만 명당 신규 감염자 수. 일단 그 인구별로 따지면은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서유럽 지역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현실적으로 지금 3월이랑 비교를 해보신다면은 황당한 그림이 돼버렸죠. 지금 3월이라 해봐요. 저 왼쪽에 잠시 불쑥 올라왔던 적대가 3월 아닙니까? 이게 3월이죠. 네. 야. 그러면 이게... 뭐 세상이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 겁을 안 낸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이 그래프만 봐서는. 글쎄요. 겁을 안 내는 건지 아니면은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건지 없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랑 그냥 같이 살기로.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백신 얘기. 최근에 이제 파이저하고 네, 네. 이제 좀 백신이 곧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같이 살기로 하자라는 측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만성 질환이다라는 점. 뭐 다 좋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보건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느냐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지금 한국에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아요. 뭐 200명 지금 수준에 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죠. 방역 당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조처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3월로 돌아가 볼까요? 3월에 뭐가 있었죠? 락다운이 있었죠. 이 네. 그림을 보고 왜 락다운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못한다라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 네, 너무 심하게 터지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GDP 마이너스 2 디짓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느냐? 일자리 2천 개, 2천만 개 날아가는 것도 볼 수 있겠냐? 그것도 못 본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안 쓰고 있죠. 오늘 이제 그 바이든 뒤에 단어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셉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지방 정부라도 나서야 된다. 연방 정부에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네. 예.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왜 주식 시장은 더 좋아지는 걸까요? 네. 뭐 올해 들어서 결국, 많이 봤던 거죠. 이 친구들 때문에. 그렇죠. 총자산 추이 3개 중앙은행 합쳐서 20조 달러 이상. 그다음에 정부 부채. 정부 부채 보시면은 지금 한국이 제일 왼쪽에 있는데 그거를 빼놓고 유로존, 영국, 미국, 일본 보시면은 지금 요 자료는 IMF에서 가져온 건데요.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 칸 고동색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2020년. 네. 네. 제일 왼쪽이 지금 2019년이고 그다음에 요 부분이 2020년입니다. 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정부 부채가 1년 만에 GDP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글로벌리. 네. 예. 한국에서 지금 6% 올랐다고 이거를 정책 당국하고 행정부하고 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되느냐 뭐 중립적인 재정정책 논의를 하고 있지만 딴 세상 이야기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마이너스 찍긴 했지만 3분기에 회복했고 그리고 그 편차도 크지 않아요. 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다 더블디지 찍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3차 대확장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하여간 대규모로 다시 리서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만큼 정부 부채를 GDP의 20%만큼 더 찍어낼 수 있느냐? 이거는 논외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논외라 하시면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아, 힘들다. 예, 예. 또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 차라리 앓고 말지. 차라리 코로나에 코로나로 그냥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숫자를 보시면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지가 바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요. 통화량을 지금 보시면은 뭐 M4부터 해가지고 M2, M3 각 국가별로 주요한 통화량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제일 위쪽에 올라오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24% 거의 25%대를 찍고 있어요. 통화량을 25%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통화량이 25% 증가했다. 예. 이때 보실까요?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때가 우리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한 2008년 시기 금융위기 때. 이때도 20%를 넘지 않았었단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 10% 넘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25%대를 찍고 있단 말이죠. 뭐요? 다른 국가들 박사님 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 네. 그래프 하나만 봐도 주식은 덜 올랐네요. 이제 그 이야기인 거죠. 결국 이 시장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네요. 그냥 돈이 들어갔으면은 가격은 오르는 거죠.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돈이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즉 통화량이 계속 시장이 풀렸을 때 통화가 시장이 풀렸을 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지난 20년 동안 인플레이션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죠. 그리고 그거는 그럼 결국 어디로 다 갔을까요? 다 주식시장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만을 놓고 봤을 때 3월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마켓캡이 10조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부동산으로는 안 갔나요? 부동산도 많이 갔어요, 사실은. 아니, 국내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야 정부가 이렇게 뭐 어쨌거나 그동안에 확 들어갔던 부동산 쪽으로 몰렸던 자금 때문에 그냥 갑자기 뭐 서울 집값이 몇 배씩 뛰고 뉴스 하나 띄우니까 막 세종이 갑자기 몇 배 뛰고 뭐 이런 희한한 그걸 봤습니다만 세계적으로도 부동산은 제법 올랐을 거 아니에요?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 와중에 그런데 왜 부동산 관련한 펀드들의 무슨 좀 불안하네 어쩌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바라봐야 되는 게 한국하고 외국하고는 조금 그 관점이 다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특수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는 용도로 어떤 실제적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것이 어떤 투자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했었죠. 예.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그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이 투자의 대안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의 정책 당국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내수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한은 실제 제품의 가격은 많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식시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책 당국은 이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다른 국가들도 비슷합니다. 상태는 비슷한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으로 인해서 실수익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장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게 2008년에 한번 제대로 나타났던 게 미국 시장이었던 거죠. 네네. 그 이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어떤 대체 투자 자원으로 보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환율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달러 약세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는데 실제 달러가 진짜 약세인지 한번 점검해 주시죠. 예, 달러가 약세죠. 약세다. 예. 일단 보시면 이게 2020년 자료입니다. 금년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네. 자료. 네. 지금 보시면은 일단 크게 샥이 왔을 때 좀 떨어졌다가 100을 넘어서 확 치고 올라가죠. 저때 3월 달에 주식도 막 빠지고 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반응을 보였고 플라이 투 세이프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미국 달러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한동안 유지가 되다가 미국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걸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타났다. 뭘 관리를 못한. 코로나에 대한 방역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아까도 앞에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죠. 통화량 계속해서 늘렸어요. 25% 늘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러화가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흡수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도 않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달러화라는 거는 글로벌하게 흡수가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트레이드 네고시에이션 이슈가 생기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문제가 생기고 중국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인위적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이 흡수할 수가 없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시장에서 흐른다라는 거죠. 또 이게 또 저 금융시장, 자산시장에서 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달러화는 본질적으로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까 그림 보시면은 제가 잠깐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미국은 25%까지 쭉 올라갔지만 다른 국가들은 그 정도까지 통화량이 올라가지 않아요. 10% 중반? 이 정도까지도 잘 올라가지 않는데 그러면은 결국 거기서 10%포인트의 차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100에서 90 근처까지는 와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 기준으로. 네. 실제적으로 8월부터 지금 10월, 11월까지 92선, 93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만큼 지금 달러화가 많이 풀려 있고 그다음에 달러화의 가치는 그 결과로 약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기서 이제 의문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저건 물론 선진국 6개 통화에 대한 지수화된 달러 가치입니다만 8월 중순 당시의 레벨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레벨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달 우리는 1180원이었다고. 네네.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원화는 그 커런시 마켓에서는 이제 좀 뭐 플레이를 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요거죠. 아, 위안화. 네, 위안화와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좀 연한 색으로 나와 있는 게 중국 위안화하고 달러화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한 색으로 나와 있는 게 원화를 보고 계시는 건데, 이게 거의 1대1로 매핑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제가 스케일 조정은 조금 했습니다만,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언제나 그렇듯이 벌써 몇 년 됐죠? 원화를 얘기를 할 때는 위안화의 프락시.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위안화를 가기에는 그 정책적인 입장, 그 다음에 법률적인 입장에서 리스키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가장 근사한, 즉 프락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화가 뭐냐를 찾으면 원화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차트에서 보니까 8월 달에 1180원 근처에서 버둥버둥거릴 때는 달러 위안 환전은 계속 흘러내리면서 위안 강세를 가고 있었는데, 반영 안 하다가 한번 뒤늦게 한번 쫓아 좀 따라 붙었다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근 다 왔는데, 지금 이제 11월 들어서는 위안보다도 우리가 더 급하게 내리네요. 약간 더 빠른 모습을 빠른 보여주고 속도로. 있죠. 네네.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연초 대비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연초 대비. 네. 위쪽으로 올라가면 통화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연초 대비해서 유로화가 제일 강세고, 그 다음에 위안화, 원화, 엔화. 그다음에 이거는 절상률이라 보면 될까요? 그렇죠. 박사님? 네네. 그냥 예, 그냥 단순히 그냥 환율 하락 상승보다도 절상 절하율로.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만든 건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제 그 브리티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때문에 브렉시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이없는 다른 쪽에서는 다 마찬가지로 결국 달러화가 기조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혹시 이머징에서도 한번 이머징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만들었는데, 이머징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이머징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아주 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여러 가지 뭐니 뭐니 해도 환율 일단 뭐 경상수지나 이런 네. 걸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제가 항상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제 펀더멘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환율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원화 천원 가 있어야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 지금 흑자 뭐 한 달 정도 적자가 나긴 했었습니다만, 그거를 제외한다면은 계속해서 지금 계속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IMF에서 얘기하는 균형 환율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1,050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1,000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와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덧없는 이야기죠. 그냥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하죠. 근데 이제 요 숫자를 한번 보시죠. 제가 요거가 인상 깊어서 따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아까 미국이 이제 24.17% 통화량 증가가 예, 통화량 증가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국 9.5%예요. 그리고 중국이 10.5%. 완전히 이게 갈려 있다라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던 아니면 수급 측면에서 보던, 수급이 아니죠. 이건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고, 그게 실제적인 실생활에서 달러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투자처를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늘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보이고 있고, 반면 아시아 지역 국가들 상대적으로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코로나에 대해서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뭐 이제 또 제일 뭐 어려운 질문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보이세요? 예, 그 지난달에는 도망갔으니까 이번 달에는 도망가면 안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신 것을 쭉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것은 이 부분이에요. 유동성 결국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인 거죠.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추세를 봤을 때 이거를 타이트닝 하기에는, 즉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다시, 바이든 정부가 다시 이거 걷어들이기 어렵다? 예, 예. 걷어들이기 어려운 정도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써야 될 거냐 이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예. 저는 후자적으로 점점 더 기울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했다가 가장 크게 이제 그 비판을 받았던 게 제가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코로나라는 게 생겼는데 아 이거 감기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뭐 큰 영향 안 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떠냐라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락다운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그러면은 집권을 한다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내년 상반기에, 내년 초에 미국에서 본격적인 락다운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감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거를 최소한 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그게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락다운을 안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또다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그게 QE 형태가 됐던 아니면은 재정 지출의 형태가 됐던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실업급여 어떻게 할 건데 2천만 명이 지금 실업 상태인데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그 달러화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다면 추가적으로 달러화는 오히려 약세 쪽으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 쪽도 마찬가지죠. 원화 쪽도 지금 현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0명 수준에서 뭐 안정이 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수준이라고 상황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도 뭐 동감하는데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네.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뭐 2단계로 격상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쪽에는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더 버틸 수 있느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책 당국도 아까 보셨잖아요. 다른 국가도 20%.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안 됐으니까 야, 그 이게 기준이 다른데 왜 그거랑 비교를 하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원화 쪽에서는 굉장히 강세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원화 강세 동안에 주식도 뭐 계속 강한 기조를 보일 것이다 보시는 거고 그렇죠. 지금 그 수급 측면에서 가장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주식 순매수인데 그림을 보시면은 3월에 미친 듯이 빠졌다가 그 다음에 안정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고 지금 11월 13일까지의 자료를 모아본 건데 이게 지금 4.4조 원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예. 2019년 이후에 처음 보는 숫자죠. 네, 물론 이제 예. 한 달을 지금 11월 상반을도 다 안 갔는데. 네, 그렇죠. 절반입니다. 딱. 절반인데. 네. 뭐 물론 이제 숫자가 더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예.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는 결국 원화 강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큰 네.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뭔가 달라졌네 싶을 때 또 무엇 때문인가 하는 거는 또 그때 같이 또 점검해 봐야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켓 리더 오늘은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한번 시간을 가지고 1, 2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직까지 장마감 1시간 반 정도 더 남아있겠네요. 어디까지 고점을 높일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는 그런 하루하루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